어도비로 할 수 있는 A to G. 어도비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는 아지트 매니저 허영지입니다. 톡으로 이거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. 뭐가 있죠? 바로 이모티콘인데요.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고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거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이런 생각 저 말고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. 우리 이런 이모티콘 한번 다 같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이게 무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. 이게 다 몇 개예요?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은 이 히트 이모티콘을 만든 정오목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모티콘 작가 정오목입니다. 아니 그런데 아까 잠깐 봤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아니 이렇게 네. 이모티콘을 대체 몇 개나 만드신 거예요? 지금까지 출시한 이모티콘은 73개가 있고 출시 예정인 것까지 합치면은 79개의 이모티콘을 제작했습니다. 아니 사실은 이게 이모티콘이라는 게 하나 만들기도 힘들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70여 가지의 이모티콘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.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렇게 쭉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. 아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. 네. 이게 수익이 혹시...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모티콘을 쭉 만들었는데 대학생 때는 스스로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났고 그 다음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쭉 억대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.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또 톡을 하다 보면 이모티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마다 아, 나 저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다가도 에이, 내가 어떻게 해? 라는 생각하면서 좀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이 이모티콘 진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맞나요? 충분히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. 막 이모티콘 자체가 엄청 고퀄리티의 그림을 필요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네. 어도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만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면 누구나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모티콘 제작 꿀팁! 대방출 오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쌤 믿고 따라가 봅시다. 그럼 쌤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제가 이모티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부터 그 다음 어도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저 오늘 한번 저도 억대 연봉 노려보세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오목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모티콘 만들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일 효자 이모티콘은 뭐예요? 이번 연봉은 좀 이 친구 덕에 좀 받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거는 진짜 딱 말할 수 있는데 이 엄마랑 아빠 그 가족 이모티콘이 아무래도 제일 그럼 가족 단위를 좀 노려야 되나요? 약간 관계형 이모티콘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한테 이렇게 판매돼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. 쫄깃쫄깃하고 귀여운 조랭이떡. 좋습니다. 조랭이떡!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네요. 진짜 이렇게 번지는 듯한 우와. 느낌이 납니다. 이건 몇 번을 봐도 신기하네요.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